할렐루야. 때로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몇 마디더라도 마음을 담아 하는 고백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으로 지치고 먼지 가득 쌓인 이 마음을 고백하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임하셔서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을 비추셔서 모든 악을 드러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역사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악한 것들에 떠나갑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요, TV에서는 연예인들, 영화인들이 나와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상을 받는 프로그램 방송이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은 각기 톡톡한 메시지로 소감을 나눕니다. 그러나 저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소감이 있다면 6년 전 배우 박철민 씨 아십니까? 박철민 씨가 남겼던 시상 소감이었어요. 보통 상을 받는 사람이 수상 소감을 말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박철민 씨는 다른 사람에게 상을 주러 나와서 그 소감을 말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시상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시상에 영광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 심사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 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해서 감독상, 작품상을 시상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 주고받는 거 뭐 시상이나 수상이나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상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을 주는 소감은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말함으로 많은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을 감격해 하며 소감을 남기는 배우처럼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어주신 놀란 은혜와 복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찬양에 찬양을 덧붙이고 하나의 생각을 또 다른 생각으로 그리고 거기서 떠오른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바울의 찬양이 3절에서 14절로 나누어 있지만 헬라 성경 원문을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바울은 이 긴 문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이 긴 찬송을 우리는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이 성도된 우리에게 내미는 은혜의 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토스, 율로게토스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는 뜻으로서 특히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뭐가요? 율로게토스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 임금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다고 선포합니다.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선포해요.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받으신 분만 더 크게 아멘. 그럼 하늘은 어딥니까? 하늘.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들어보는 파란 하늘이 아닙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저 우주도 아닙니다. 신령한 복이 임하는 하늘은 물질계를 넘어선 곳, 선과 악의 근본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활동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 마음속에 염려를 주고 혼란을 갖다 주는 이 싸움도 사실은 여러분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성도 영적 전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이 영적인 싸움은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될 전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사 우리에게 영적 복,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영적 복? 무슨 복? 신령한 복. 세상에 써가지고 변질되는 복,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그 신령한 복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시간 그 신령한 복 중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꼭 나의 것으로 취하기를 바라는 복들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령한 복 그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의 얼룩을 깨끗이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그대로 된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히 부어져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럼 이 구원의 복을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주여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진짜 믿고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주여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진짜 믿고 믿는 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14년째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날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목사된 자로서 여러분의 친정 예수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빛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 향해서 빛을 믿으라는 것. 빛을 믿으라. 옆 사람한테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해가 뜹니다. 그리고 햇빛은 언제나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부시게 햇빛이 비춰도 죽은 자에게는 그 빛은 아무 위로도 아무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예처럼 주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꽃이 봐봐요. 살아있나?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설교가 좋아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본받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믿는 자가 됩시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과 믿음의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전 국민의 1%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도들은 교육과 사회운동에 앞장섰습니다. 3.1 독립운동 선언문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민들은 그리스도인을 지지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부정한 것을 배척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그들도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되 진짜로 믿읍시다. 아멘. 예수를 믿되 진짜로 믿읍시다. 진짜로 믿읍시다. 아멘. 진짜로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귀한 생명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바로 분별의 복입니다. 무슨 복? 분별의 복이에요. 자, 오래전 아이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노인 부부가 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베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신문지를 펴놓고 큰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성 쓰게 쌓은 시냇물에 버렸습니다. 일을 마친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기쁘게 맞으며 영감, 오늘 맛있게 된장찌개 끓였으니 어서 드세요. 할아버지는 기뻐한 밥상에 앉아 된장찌개 한 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맛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멈, 이게 웬 맛이 좀 이상한데? 왠지 이상해 맛이. 이 된장 어디서 나서? 그 할머니 화나고 있어. 밖에 빨래하러 가서 여보 시냇가에 나갔더니 아니 웬 신문지가 흘러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 된장 같아서 끓였죠? 여러분 들으시기에 거북하고 더러운 이야기인 줄 잘 압니다. 자, 그러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분별의 능력이 없을 때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발견합니다. 분별이 없을 때.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분별이 뭐라고요? 그것이 그게 은혜예요. 모든 사람과 세상에 속한 모든 영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통찰하는 성령의 은사가 분별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옳은지 이게 적인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성령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베일에 가려진 것의 정체를 뚫어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속의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부터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매 새벽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뜻을 간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 아침 임마누엘 예수의 임재 아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므로 내 삶의 판단과 결정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라.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대저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생명을 노리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편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르시도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짓을 들으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고백, 믿음의 고백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고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인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자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 자다. 그의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윗아,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다윗아,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자가 되라. 우리도 한번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시작. 담양아,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결과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모든 것이 예외싸고 있는 것 같아도 나의 힘과 능력,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할 때는 예수를 따르다가 삶이 힘들면 세상을 붙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러면 속의 내용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겉의 포장재를 바라보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삶 속의 고난에서 악인의 예외 싸움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담양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 먼저 먼지보다도 못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자라고 생각하면요, 안 돼요.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분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 속에 역사하는 사단과 악인들의 뺨을 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도하심의 복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실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 인생의 목자는 다윗이 인생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곁에서 구원하셨어요.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사 그의 영과 육을 만족하게 하시되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00년 전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목자가 되셔서 순간순간 의의 길을 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옆 쳐다봐요. 항상 우리 주님 곁에 계셔. 항상.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마치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 같습니다. 산 아래의 날씨는 어느 정도 일정하지만 산에 올라가면요 날씨가 수시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산길은 수시로 날씨가 바뀌고 때로는 고난의 비와 분보라가 쳐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은 우리 교회 부흥의 길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지만 이럴 때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보호하며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던 것을 포기하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을 너무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참, 성도들 너무너무 믿어요. 매 순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푸른 초장에서 은혜의 풀을 뜯으면서 축복의 생수를 맛보되 내 잔에 넘치도록 체험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목자가 되어 대사 도와주시고 고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만하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살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86세의 노인이었고 평생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그도 화형장에 끌려갔습니다. 평소 폴리캅은 존경하던 총독은 제발 부탁입니다. 단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세요. 그리고 황제를 경배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내 평생 86년간 예수를 섬겼으나 단 한 번도 내게 고통을 준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내게 고통을 준 적이 없는 나의 왕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는가? 라고 대답하고 화형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자로서 최고의 수상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분별의 복입니다. 나가서 우리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담대하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복을 받았습니다. 인도하심의 복을 이 예수를 진짜 믿읍시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연약한 저를 보고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은 못할 것 같습니까? 목사인 저도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제라도 주 예수만 사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는 주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 예수만 자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감사의 소감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